오늘은 넷플릭스 디즈니 OTT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킹초이스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뽑은 가장 아름답고 예쁜 한국 여자 배우 순위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김유정은 2003년 크라운산도 CF를 통해서 연예계에 데뷔했고 지금까지 귀엽고 예쁜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잘 자란 아역배우 탑5에 들어가 있죠. 배우 한소희는 2016년 샤이니의 Tell Me What To Do 뮤비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고 드라마 등꽃, 100일의 남고님, 부부의 세계, 마이 네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는데요. 또한 넷플릭스 드라마 마이 네임에서 윤지우, 오해진 역을 맡아 전작과 180도 다른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극을 이끌었으며 넷플릭스 월드랭킹 최고 3위까지 오르는 등 준수한 흥행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배우 송혜교는 10대 중반에 데뷔해 2000년대와 2010년대 이후로도 톱스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명실상부 드라마 퀸이죠. 또한 청순하고 아름답다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배우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2001년 혜성처럼 등장한 배우 손예진은 청순한 미녀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고 데뷔 이후 무려 2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작품에 매진하며 본업에 성실하고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10년 미스 A 멤버로 데뷔한 가수 수진은 배드걸 굿걸이라는 곡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2012년 3월에 건축학개론에 출연해 제48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은 배우죠. 배우 김고은은 2012년 은교로 데뷔하여 호평을 받고 기대주로 떠오르며 모든 신인 여우주연상을 휩쓸었는데요. 또한 2016년 5월 드라마 도깨비에 출연하여 브랜드 평판 2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톱스타 반열에 올라간 여배우죠. 1997년 SBS 드라마 형제의 강으로 데뷔한 배우 이세영은 아역배우 출신답게 대사 없이도 탄탄한 연기 내공과 정확한 발성, 섬세한 감정 연기를 잘 살리는 배우이며 최근 드라마 옷송의 붉은 끝동으로 아역답지 않은 최고의 연기를 선보였죠. 2013에서 2014년까지 방영된 김병욱 PD의 1위 시트콤 감자별에서 주연 노수영 역을 맡아 데뷔한 배우 서예진은 2020년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은 배우죠. 배우 김소연은 2008년에 방영된 KBS2 전설의 고향 아가야 청산가자의 연하 역을 맡으며 정식 데뷔하였고 이후 해를 품은 달, 보고 싶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왔으며 잘 자란 아역 하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며 기대되는 배우죠. 가수 지수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드 보컬이며 2015년 드라마 프로듀사에 특별 출연하였고 2019년 드라마 아스다 연대기에 배우 송중기의 전 여자친구로 나왔고 그 이후 배우의 길도 걷게 되며 2021년 드라마 설 강화에서 첫 주연을 맡았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한국 여배우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